요즘엔 특별한 자판기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캔 음료, 과자뿐만 아니라 컵라면, 꽃다발, 인형, 보석 등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준비물을 활용하여 내 마음대로 자판기를 꾸며 볼 거예요. 수준에 따라 친구와 함께 협동 작품으로 완성해도 좋고, 혼자서 하나를 꾸며도 좋아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4절 색지, 8절 도화지, A4 용지 두세 장, 채색 도구, 가위, 풀입니다. A3 크기의 OHP 필름이 있다면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1인 작품으로 꾸밀 경우에는 8절 색지를 배경 크기로 A4 용지를 왼쪽 자판기 부분으로 꾸미면 비율에 맞게 꾸밀 수 있어요. 활동 방법입니다. A4 용지를 세로로 길게 접어 반으로 나눈 후 자판기 부품 두 개를 그려줄 거예요. 한쪽엔 가로로 긴 네모를 그려 나오는 곳, 반대쪽엔 세로로 긴 네모를 그려 계산하는 곳을 그려요. 나오는 곳에는 안쪽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서 입체감이 느껴지게 표현해요. 계산하는 곳에는 지폐 투입구, 카드 찍는 곳, 동전 투입구, 동전 반할 레버 등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채색하고 테두리를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4절 색지를 세로로 두고 왼쪽 위에는 8절 도화지, 옆에는 계산하는 곳, 밑에는 나오는 곳을 배치하고 풀로 붙여요. 8절 도화지에 선을 3개 또는 4개를 그려 자판기 속 선반을 표현해요. A4 용지에 자판기에 들어갈 것들을 그리고 채색해요. 자판기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크기를 고려하여 그려주세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8절 도화지에 바로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그림 테두리를 따라 오려주세요. 자판기에 오려낸 그림들을 적당히 배치해주세요. 배치한 그림들을 풀로 붙여주세요. 그림 밑에 버튼을 그리고 가격 또는 설명을 적어주세요. A3 OHP 필름이 있다면 윗부분에 풀칠하여 OHP 필름을 붙여주세요. 풀테이프를 활용하면 버튼을 누르고 누른 버튼에 물건이 나오는 놀이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자판기 완성입니다. 친구들은 어떤 자판기를 완성했는지 감상해 봅시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